이렇게 넓게 형성된 쪽은 물이 얕고, 그리고 높게 형성된 곳은 물이 깊고 거칩니다. 이런 곳은 뭐 어린이들도 보호자만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들이 이런 데 같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좀 빠른 것처럼. 눈물가루가 많네. 이 나뭇가지는 좀 위험해서 추워버렸습니다. 조금 더 건물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뭐, 오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없어집니다. 물소리 좋은데 조금 더 조금 빨라. 근데 이거 돌도 붙더라, 이런 데. 왜 그러냐면, 돌이 다 닳았을 테니까. 이 돌은 물에도 깎이고, 모래도 깎이고 그러는 겁니다. 모래에도 깎이고. 흘러내려오는 나뭇가지 이런 데도 깎입니다. 콩나무도 깎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빗물만 계속 맞아도 깎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인 건 없고요. 하다못해 때 풍화작용도 뭐 아시겠지만은 바람에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바이오소드 하더라도. 이거 젊은 어린이들이 놀다가 걸리면서 넘어져 큰일 나요. 쓰레기는 확실히 줄어들었어. 왜냐면 그리고 과정대로도 아주 뭐 공격적인 스포츠를 안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전에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았고 너무 더러웠거든요. 근데 현재 아직 휴가 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음식물 쓰레기는 없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쉬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상류쪽을 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발견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곳입니다. 이제 물들이 이제 중간에서 또 하트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하류 쪽은 내려가서는 많아져요. 여기는 이제 살짝 계곡이고
또 더러 물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좀 더 내려가면 물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아이고, 거미들이 있어서 거미들 피해야 되고, 이거. 거미들이 이런데 죽은 나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떠들고, 떠다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조심해야 돼요. 저, 집 없는 분들로. 그래서, 여기다 딱 힘주고, 이쪽 딱 힘 딱 줘야 돼요. 안에 떨어져 들어가. 뒤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걸 딱 이렇게 덮어, 이렇게. 봐봐. 이거는 저의 작품입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또 무거워서 혼자 들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앉은 적이 없었죠. 이건 제가 세운 겁니다. 이어진 부분이 살짝 올려놨는데, 이게 밑쪽에 사슴 무거운 거라서, 접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세게 했는데, 이게 아랫들이 세우기 쉬운 것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중심도 안 좋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잘 흔들려가지고 내먹었는데, 그래도, 3분 내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하나, 아이스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아주 아싸하게 세웠는데, 이 가격들이 좀 흔들흔들 거려요. 가격들이. 그런데, 그 위에 떨까지 간지 세웠고, 그 위에 또 하나 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게 워낙 금방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또 그리고 역풍성이다 보니까 위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주 작은 거 올려도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로 만족하고 대신 옆에도 하나 더 걸쳐놨습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여기다 그냥 얇은 거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돌 마법사라고 그러니까 좀 꽉 막힌 마법사나 뜻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드디어 세 개 작품을 완성.
우와. 어, 여기. 여기다 메워졌다 그래도 많이 아이고. 여기 수영했던 데인데 이렇게 다리가 다 늦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수영했던 데잖아. 근데 이렇게 됐어. 여기는 거기가 막 숙제 나오고 막